의견을 들어서 뭐 평선에는 안 들어가니까 15, 16만 하겠습니다. 대신 다음 시간에 17부터 해가지고 3개 더 할게요. 17, 18, 19, 20. 네. 그러면 아마 4개 나올 거야. 그럼 그 다음 주에 마무리 주면 되니까. 네. 오케이. 자, 오늘 15부터 먼저 봅시다. 15 세트. 세트 15. 자, 88페이지 질문. 없고요. 89페이지 질문. 오케이, 없고 다음에 90쪽 질문. 148번. 148번. 어쨌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뭐라고 한다면? S세타라고 한다면? 그러면 당연히 원에서 지금 이상한 모양도 나오잖아. 그럼 뭐 이용해야 돼? 그렇지. 부채꼴, 삼각형 잡는다. 가장 기본 틀이고, 그게 안 될 때 우리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랬어. 했니? 다음. 두 번째. 원 나오면 당연히 뭐 이용하셔야 되고? 중심. 그렇지. 중심 이용하라는 건 당연히 요동식에서 뭐 써야 된다라는 거야. 중심과 누구를? 원이죠. 뭐해라? 이어라. 이어라. 그러면 현재 중심이 원의 중심이 B라 그랬잖아. 됐어? 네. 다시 원의 중심 얼마라고? B. B라고 얘기했습니다. 됐니? 다음에 저 끝에가 3분의 2세타 줬고요. 다음 중심 B 잡았으니까 원이 좀 이어야 되겠지. 누구 이어야 돼? BD. BD는 여기 이어져 있지 않아? BF. BF. 그렇지. 무조건 입구 시작을 하셔야지. 됐지요? 자, 그럼 이제 가봅시다. 자, 선분 AB의 길이가 2고요. CAB의 크기가 세타고 ACB의 크기가 3분의 2세타인 삼각형 ABC라는 도메시티가 있는데 AD와 BD의 길이가 서로 어떻다 그랬어? 같다 그랬잖아. 그러면 AD하고 BD의 길이가 같다는 건 얘가 무슨 삼각형이야? 이등변 삼각형이야? 그럼 뭐 나와야 돼? 수직. 그렇지. 그럼 점 누구에서? D에서 선분 누구에다가? AB에 무슨 발을 내려버리면? 수선의 발을 내려버리면 수직 이등분이 될 것이고 그때 걔가 수직 이등분이 되니까 그때 그 이등분 된 한 변의 길이가 얼마가 나올 거야? 한 변의 길이가 1 나와야겠죠. 왜? 선분 AB 길이 얼마였습니까? 2였으니까. 됐냐 안 됐냐? 그랬을 때 이놈의 식기에서 문제에서 나머지 내용은 이제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다음 선분 C, 선분 CF, 호 EF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S세타라고 하면 그러면 이 S세타라는 놈의 식기의 넓이를 구하려고 해서 보니까 요 새끼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면 부채꼴 삼각형을 기본적으로 쓴다라는 전제조건으로 가면 삼각형 누구에서? FBC라는 삼각형에서 누구의 넓이를? 부채꼴의 넓이를 뭐 해주면 돼? 네. 그렇지. 왜? 점 누구하고 B하고 F를 잇는 순간 보여야 될 거 아니야. 그렇다면 부채꼴의 넓이를 빼주려면 이 부채꼴에 뭘 찾아내야 돼? 반지름 찾아야 돼. 그럼 반지름이란 놈의 식기는 BF도 되고 BE도 되고 B 모두 돼. D도 가능하지야. 맞아 틀려. 그럼 BD가 가능한데 BD의 길이와 누구의 길이가 똑같았으니까 AD의 길이가 똑같았으니까 AD의 길이를 일단 표현해야 되겠네. 네. 맞아 틀려? 근데 방금 우리가 찾은 중수선의 발을 내림으로써 그 점을 예를 들어 중점이니까 M이라고 표현하게 된다면 AM의 길이가 1이잖아. 네. 그러면 누구의 길이를 AD의 길이 표현해야 돼? 돼요. 돼. AD가 얼마야? 코사인 세타분의 1. 그러니까 뭐 시커트 세타 하든 코사인 세타분의 1이라든 상관은 없고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찾은 게 반지름이 얼마 된다라는 걸 코사인 세타분의 얼마 1이 된다라는 걸 현재 찾아놨고 됐니?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뭐만 해주면 되냐면 그럼 저 삼각형의 넓이 찾아줘야 될 거 아니야? 되냐 안 되냐? 그럼 삼각형의 넓이를 찾아야 되는데 보니까 자 봅시다. 어쨌든 A, B 있고요. 다음 요동의 식기에서 원을 하나 그리고 어쨌든 있고 이어서 쭉 있고 이어서 여기가 3분의 2세타. 다음 여기 세타. 요 점이 누구였냐면 D. 그다음 요 새끼가 F. 그래서 우리가 한 짝은
예 이어났고. 됐니? 그러면 봅시다. 이때 얘가 이등변 삼각형 했으니까 요각의 크기가 얼마 나와야 돼? 세타 나와야 돼. 그럼 여기 세타고 얘 세타니까 당연히 여기 몇 세타로? 2세타. 2세타 나오게 될 것이고 그때 BDF라는 요 삼각형도 당연히 무슨 삼각형이야?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요각의 크기는 얼마다? 2세타. 2세타로 표현이 되겠지. 표현이 갓상갓상. 됐니? 그러면 현재 여기까지 우리가 각에 대한 얘기를 알고 있고요. 근데 여기가 2세타라는 걸 찾았는데 요각이 얼마야? 3분의 2세타잖아. 그럼 얘가 3분의 2세타면 이 새끼하고 요 각을 뭐 해버리면 더해버리면 2세타 나와야 되겠네. 그럼 여기 각의 크기가 얼마나 나와야 돼요? 3분의 4세타. 그렇지. 3분의 4세타. 즉 부채꼴 넓이에 대한 무슨 각에 대한 걸? 중심각에 대한 걸 현재 잡아낼 수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우리는 이 부채꼴에 뭘만 이제 구하면 되는데 넓이만 찾으면 되는데 표현이 갔어 안 갔어? 됐니?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 구하려면 우리가 표현해야 될 건 여러 가지 중에 하나야. 밑변 높이를 가든가 또는 뭐 하든가? 변변. 끼인각을 가든가.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뭐 하는 게 좀 더 편하겠어? 변변. 끼인각 가시는 게 좀 더 편하겠지요. 됐냐 안 됐냐? 그러면 변변 끼인각 중에서 우리는 이미 반지름을 찾았기 때문에 이 변의 길이 알아볼라. 알아. 됐냐 안 됐냐? 요게 뭐가 된다라는 걸? 코사인. 세타도 돼. 1이 된다라는 걸 찾았잖아. 그럼 나머지 변은? 얘 3분의 4세타 찾았으니까 이 변 찾아주면 편하던데. 물론 요 변을 찾아도 상관, 요 각을 이용해서 이 변을 찾아도 상관없을 것이고. 됐어 안 됐어? 근데 지금 이 삼각형에서 쳐다보니까 변을 많이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각을 많이 알고 있지. 그럼 이건 뭔 소리야? 그렇지. 대변대각 이용하면 될 거 아니야. 표현이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때 대변대각에서 우리는 요변 찾고 싶으니까. 표현이 이해 갔니? 그러면 이변에 대한 대각이 뭐라고 표현이 될 것이고 대각이 뭐라고 표현돼? 뭐? 이게 2세타잖아. 파이 마이너스 2세타. 그렇지. 됐어 안 됐어? 됐냐 안 됐냐? 그럼 사인 모분에 파이 마이너스 몇 세타분에? 2세타분에. 다음에 성분 누구를 찾으면? BC. C. 성분 BC를 찾으면 면허고 시키는 알고 있는 대변대각은 사인 몇 세타분에? 3분의 2세타분에. 다음에 뭐가? 코사인 세타분에 1. 요거 하나 알고 있죠? 됐어 안 됐어? 그럼 BD 표현 대한대? 되고요. 그럼 삼각형 넓이 나와 안 나와? 나와. 반지름 구하시면 빼버리시면 끝이겠죠? 됐니? 자 넘겨서 91쪽. 91쪽 언니. 자 91쪽에서 하나 조금 우리가 잡고 가셔야 될 게 몇 번을 보실 거냐면 149번 하나만 보고 갑시다. 요거 내용 조금만 잘 보시죠. 자 149번 보시면 이미 우리는 지겹도록 했던 요 새끼는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함수 y는 fx를 그린 다음에 y는 fx의 어떤 부분을? x는 0은 어떤 부분을? 아래 있는 부분을 뭐해라? 뒤집어 올려라. 그 얘기는 이 y는 0이라는 함수라는 건 결국에 이건 이렇게 보라는 얘기랑 같아 달라? 같아. 맞아 틀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fx-t라는 만약에 이런 함수가 있다면 요 새끼는 y는 fx를 먼저 그린 다음에 누구를 기준으로? y는 그렇지 t를 기준으로 뭐하라 그랬어? 아래 있는 부분을 뭐해라? 뒤집어? 올려라. 요게 fx-t 그래프 절대값이고. 표현 됐냐 안 됐냐? 그거랑 동일한 내용을 여기에서 갖다 써먹으라는 거야. fx-gx라면 그럼 얘는 fx와 어떤 함수가 존재하게 되면 y는 gx라는 함수가 존재하게 되면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그럼 이렇게 예를 들어 fx가 있고 y는 gx가 이렇게 존재하네. 됐니? 그럼 만나는 점이 반드시 존재할 테니까 얘가 x는 알파, 얘는 x는 뭐라고 하면? 델타.
벡터라고 표현하면 fx-gx의 함수 그려놓고냐? 그릴 수 있죠. 개형은 근이 뭐하고 뭐 나올 테니까 알파하고 베타 나오고 알파 왼쪽에선 누가 위에 있어? fx 위에 있으니까 fx에서 gx 뺀 건 양수야 함수야? 양수. 다음 알파하고 베타 사이에서는 fx-gx는 양수야 함수야? 음수. 다음에 얘 오른쪽에선 다시 무슨 수? 양수 나와서 요런 모양 될 것이고 걷다 못 쉬었으니까 절대값이었으니까 요런 개념으로 들어가겠지. 됐냐 안 됐냐? 근데 요놈의 식기가 생각을 해보시면 결국에 교점이 생기게 되면 이 교점을 기준으로 무조건 뭐하라는 얘기랑 똑같아. 결국에 뒤집어 올린다는 거랑 동일한 거라고 표현이 갔냐 안 갔냐. 이 모양이 어떻게 될지 모르긴 하지만 됐니? 그렇다면 거기 나와 있는 모양에서 다시 봅니다. 어쨌든 fx란 함수가 있고 함수 gx란 함수가 있는데 fx-gx가 아니라 fx-gx란 놈의 식기에 못 씌운 게 절대값을 씌운 요 놈의 식기의 함수가 x는 1에서 무슨 값을 가져? 최소값 얼마를 갖게 돼? 3. 3을 갖는다 그랬지. 됐냐 안 됐냐? 그렇다면 이 fx란 함수하고 gx란 함수가 만약에 지금처럼 만나 교점이 생겨. 그럼 최소값 얼마야? 0. 그렇지. 제로밖에 안 나오잖아. 표현이 해 갔어 안 갔어? 다시 최소값 얼마야? 0. 0밖에 없지요. 표현이 해 갔냐 안 갔냐? 됐니? 다시 만약에 fx하고 gx하고 접해. fx하고 gx하고 접해. 이때도 최소값 얼마야? 0. 그렇지. 이때도 제로일 거거든.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근데 요놈 이게 최소값이 얼마래? 4. 그렇지. 됐냐 안 됐냐? 그 얘기는 fx하고 gx는 당연히 만난다 안 만난다? 안 만난다. 그렇지. 안 만나는 모양이 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표현 됐지요? 네. 됐니? 그러면 fx하고 gx하고 안 만나게 되니까 fx에서 뭐를 빼는 수다? gx를 빼는 수다. 얘는 뭐보다? 얼마보다? 3보다 뭐한? 그거나 같은 함수가 나와야겠지요? 표현이 갔어 안 갔어? 됐니? 네. 다시 둘이 만나 안 만나? 만나. 만나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됐나요? 오케이. 다음 그 외에는 뭐 딱히 할 만한 건 없고 다음 넘기셔서 세트 16개 92페이지의 질문 없으시면 93페이지 질문 154번 154번 4번 무슨 함수? 다함함수. 다함함수 나왔어? 그러면 머릿속에 무조건 뭐부터 떠올려라? 차수. 그렇지. 차수 떠올려라. 됐냐 안 됐냐? 그랬을 때 F0가 0니까 이 다함함수는 상수함은 있다 없다? 없을 거고요. 몇 차인지 모릅니다. 됐지요? 그랬을 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간다면 Fx 더하기 ln 1 더하기 X분의 2라는 놈의 식기가 곱해져 있는 함수가 뭐한다 그랬어? 수. 수렴한다 그랬지. 네. 됐냐 안 됐냐? 그럼 수렴하니까 당연히 뭐하기는 해봐야 되는데 꼬라기는 하는데 Fx는 현재 몰라 기본적으로 양의 무한대로 갈지 음의 무한대로 갈지 현재 알아 몰라. 몰라. 다음 ln 1 더하기 x분의 2라는 놈의 식기는 x가 무한대로 가니까 얘는 ln 얼마를 가까워져? 1에 가까워질 거 아니야? 그럼 ln 1에 가까워지게 되니까 요 놈의 식기는 당연히 얼마에 가까워져? 0에 가까워지겠지. 근데 얘가 수렴한데. 됐냐 안 됐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수렴하는 모양에서 우리가 볼을 고친다는 건 수렴하는 볼을 이용하셔도 되고 다음 어쨌든 fx는 모르는 상황에서 한 놈이 제로로 수렴하게 되는 게 걔가 전체가 4로 수렴한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어떤 부분을 0 부분을 정리하는 게 가장 기본일 거 아니요. 됐냐 안 됐냐? 근데 ln 1 플러스 x분의 2니까 ln 1 플러스 x분의 2 요 놈의 식기에서 기본역은 얘를 뭘로 나누는 게? 뭘로? x분의 얼마? 2로 나눠야지 이 새끼가 수렴하는 꼴이 되는 거지. 얼마로 수렴하니? 1로.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그러니까 이 새끼가 제로로 하니까 이 부분은 어쨌든 정리하는 게 가장 기초가 될 거라고. 그러네. 얘를 x분의 2로 나눴어. 직변하면 돼 안 돼? 안 돼. 곱해줘야 돼. 얼마를? x분의 얼마? 2를. 그래서 x분의 2fx 이렇게 만들고 요놈 식기가 얼마로? 4로 수렴한다로 가셔야 되지.
표현이 맞냐 맞냐. 그렇다면 이 값은 수렴할 겁니다. 얼마로 수렴하게 되고? 1. 1로 수렴하게 될 것이고, 근데 이 상수항은 어차피 밖으로 빼면 되니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x분의 fx가 얼마로 수렴한다는 거야? 2로 수렴한다. 근데 fx는 무슨 함수? 다음 함수. 근데 x분의 fx가 2로 수렴해야 되는데, 그럼 fx 몇 함수 나와야 돼? 2차 함수. 그렇지, 1차 함수 나와야 되겠지. 그러면서 이런 식이면 몇 x? 2x 플러스 모식게임이 아니라 상수항은 가정권에서 있어 없어? 네. 상수항이 없지요, 가정권에서. 됐냐 안 됐냐? 그러니까 fx 몇 x로? 2x로 마무리 지으시가 끝납니다. 됐지요? 그럼 미분한 다음에 갖다 놓는 거 쉬울 거 아니에요? 됐니? 정답? 약간 필요하신 거? 93페이지 없으시면 넘기셔가지고 94페이지요. 4페이지 없으시면 넘기셔서 95페이지. 150. 오케이. 159번 좀 해놨게 세목표. 별표까지는 필요 없고요. 세목표 치셔서 먼저 여기서 익히셔야 되는 건 OP라는 놈의 식기를, OP의 길이가 1이라는 거, 그 부분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먼저 보시게 되면 좌표 평면 위에 세 개의 점 A, B, C 줬으니까 얘네들은 당연히 찍으면 될 것이고, 점 P가 몇 사분면 위에 있고? 3사분면 위에 있고, 그렇다면 이 점 P는 현재 정점이야 동점이야? 동점이야. 몇 사분면 위에 있는? 3사분면 위에 있는 동점이야 점 P는. 그랬을 때 선분 OP의 길이가 얼마? 1. 됐니? 그럼 선분 OP의 가장 기초적인 해석은 뭘 나타내니? 점 오와, 오와 P 사이에. 그렇지, 거리. 근데 O라는 점은 정점이야 동점이야? 정점이야. 하나의 정점에서 거리가 얼만큼 떨어져 있는? 그렇지, 떨어져 있는 동점 P. 그럼 점 P의 자치는? 오와. 그렇지, 반지름 얼마짜리? 중심 몇 콤마면? 몇 콤마면.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그 내용을 보고 먼저 원물 그리셔야겠죠. 표현이 갔냐 안 갔냐? 됐니? 그게 일단 첫 번째 스타트라는 거야. 됐니? 그러면 그 다음 나머지 내용은 이제 주어진 걸 읽어내시면 될 것이고, 그래서 보니까 지금 어쨌든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내용은 P라는 식기의 자치는 중심이 0,0면서 반지름이 얼마짜리? 1짜리인 원위의 점인데 그 원위의 점이 몇 사분면 위에 놓여있게 될 것이고? 3사분면. 그렇지, 이러한 3사분면 위에 여기상에 존재하는 점 P가 존재할 것이고. 됐지요? 다음,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점 B가 0,1. 그랬더니 이 점 B도 당연히 어디 위에 점? 원위의 점을 나타낼 것이고, 다음 점 C1,0. C 이 새끼도 어디의 점? 원위의 점을 나타낼 것이고, 다음 점 A는 원 바깥에 A가 2,0으로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찍혀 있는 거야. 됐냐 안 됐냐? 그랬을 때 요놈의 식기에서 O, A, B에서 이렇게 A하고 B를 잇고요,
다음, 그 다음에 P와 C와 쭉 이어가지고 PC. P하고 C를 쭉 이어서 이렇게 가는 하나의 직선이 존재할 때 그때 A에서 무슨 발을 내려가지고 수선의 발을 내려서 요 놈의 식기를 Q라고 얘기한다면 문제에선 AQ에 무엇을 구하여라? 제곱을 구하여라. 다음 하나 더 알려준 건 B하고 P를 연결한 요 가빈 크기가 몇 도가 된다는 거. 75. 됐니? 됐어? 됐냐? 자, 그러면 문제 풀이 이제 단순해집니다. 자, 단순해진다는 건 뭔 소리냐면 다시 P의 자취가 뭐였어? 원. 원이었잖아. 원 나왔잖아. 당연히 뭐 해야 돼? 중심. 중심 잡아서 이어야 돼. 그럼 중심과 누구 이어야 돼? B, C. B하고 C는 뭐? Q 가지고 당연히 뭐 돼 있고? 이어져 있고. 또? 누구 이어야 돼? 만나는. 다시. B. 점. 누구? B. 잘 안 들려. B. P. 그렇지. 됐냐, 안 됐냐? 점 P 무조건 뭐 해야 돼? 이어야 돼. 됐어 안 됐어? 됐니? 그러니까 그 작업이 시작되는 것 자체가 먼저 뭐부터 해서 문제를 보고 가셔야지. 됐냐 안 됐냐? 그러면 요렇게 있게 되면 이 모양의 하나의 무슨 삼각형 나올 것이고 이등변. 이등변 나오고 이 모양의 무슨 삼각형? 이등변. 이등변 삼각형 나와. 됐어 안 됐어? 네. 그 다음 이제 문제에서 어쨌든 여기를 찾아가야 되는데 여기 준 정보, 이 75도란 정보를 우린 뭐 하셔야 돼? 이용하셔야 될 거거든.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그럼 여기 75도를 이용해야 되는데, 쳐다보니까, 요 놈의 식기가 75도는 특수각이 아니란 말이에요, 얘는. 맞아, 틀려. 얘는 특수각이 전혀 아니야. 각이 어떻게 될지 몰라. 됐냐, 안 됐냐. 물론 뭐, 우리가 각을 쪼개면 30도, 45도 정도로 쪼갤 수는 있을 텐데, 그때, 이 수선의 발을 내렸다 그래서 여기가 30도, 45도로 쪼개진다고 확신해 못해? 못하거든. 표현 이해갔니? 그러면 요놈의 각의 75도를 써먹어야 되는데 쳐다보니까 B, A, 다음 O 이렇게 이은 요 모양은 하나의 무엇은 삼각형이 만들어지면서 그러면서 얘가 다 정점으로 이루어져 있지. 그럼 이 새끼의 정점을 다 뽑아낼 수 있겠네. 즉 예를 들어 요 각의 크기를 뭐라고 하면 세타라고 표현하면 됐냐 안 됐냐. 그럼 여기를 세타라고 표현하게 되면 그랬을 때 그럼 요 옆에 각의 크기가 요 각의 크기는 뭐라고 표현되고 75 마이너스 75 마이너스 얼마 세타. 세타. 그럼 여기도 뭘로 75 75 마이너스 세타. 세타. 표현 됐냐 안 됐냐. 그럼 얘네들이 75 마이너스 세타니까 그럼 하나 더 알 수 있는 건 어디 각의 크기가 이 각의 크기 알 수 있겠지. 맞아 틀려. 이 각은 뭐라고 표현돼? 150 마이너스 2세타. 150 마이너스 2세타야? 그런데 여기가 직각이잖아. 그럼 여기 전체 각의 크기는? 200 40 마이너스 2세타로 표현이 될 것이고 근데 얘가 무슨 삼각형이었어? 이등변 삼각형이었잖아. 그럼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 한 각의 크기 나와 안 나와? 180 만들어야 돼. 그럼 어떻게 돼야 돼? 마이너스 세타 마이너스 30. 그렇지. 그럼 여기가 세타 마이너스 30이면 요각의 크기도 얼마가 나와? 세타 마이너스 30. 그렇지. 됐냐 안 됐냐? 됐니? 근데 AP 길이 찾으라며. 근데 이 길이 찾아보니까 여기 길이가 얼마야? 1짜리인 얘가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 그렇지. 직각삼각형 나오잖아. 그럼 요 변의 길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사인 세타 마이너스 30도. 근데 AQ 제곱 구하라며. 그럼 얘는 사인 뭐해? 세타 마이너스 30도 구한 다음에 뭐해 주면 돼? 제곱 구하라는 얘기가 똑같지요? 그럼 뭐 말렸냐?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 찾아주면 끝이겠네? 근데 그때 우리가 처음 시작한 게 여기가 세타였잖아. 이 직각삼각형에서 맞아 틀려? 그럼 여기 1이었고 2였으니까 여긴 얼마로? 루트 5 나와야 그치요. 그럼 사인 세타는? 사인 세타는? 루트 5분의 2. 이 코사인 세타는? 루트 5분의 1. 갖다 놓고 계산 끝내시면 되겠죠. 됐니? 다 없으시면 필기?
자, 다 되셨으면 이 투스 채점해 봅시다. 자, 이 투스 보시면 23번에 1번이요, 24번에 4번이요, 25번에 5번이요, 26번에 2번이요, 27번에 3번이요, 28번에 1번이요, 29번에 얼마일 거 아니? 13? 30번에 5. 아셨어? 됐니? 자, 틀린 거 풀 시간 드려? 아니면 바로 채점해? 아, 문제 드려? 존나 끌릴 것 같은데? 오. 수업 없으면 집에 가봅시다. 아. 진짜, 운동하다 운동. 자, 일단 질문 받읍시다. 뭐, 텔레버클 시간 지금 별 필요 없는 것 같으니까. 자, 13페이지, 23, 24는 뭐, 질문 안 하실 거고. 다음 14페이지에 혹시 질문 있니? 없구요. 15페이지 질문, 27, 28 중에? 27번. 됐어? 자, 27번은 기억하셔야 될게 요거 하나입니다.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얼마? 1. 그 다음 그거 말고 변형지가 두 개 더 있었지. 시작.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은 시컨트 제곱 더 1 플러스 코탄젠트 제곱은. 그렇지, 알고 가셔야 돼. 자, 갑니다. 두 실수 알파하고 베타가 어쨌든 두 개의 등식을 모두 만족을 시킨다는 식을 알려줬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는 게 0부터 2분의 파이 사이에 존재하는데, 구하고자 하는 건 뭘 구하라고 했어?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찾으라 그랬잖아. 그러면 거기 주어진 두 등식을 이용해서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찾아야 되니까, 우리는 뭐뭐 나와야 돼? 코코, 사싸만 나오면 될 거거든. 맞아, 틀려? 그럼 코코, 사싸가 나오려면 첫 번째 주어진 등식을 뭐 하셔야 될 것이고? 제곱. 두 번째 주어진 등식도 뭐 하셔야 될 것이고? 제곱. 그런 다음에 두 개의 등식을 뭐 해줘야 돼? 그렇지, 뭐 해줘야 되겠지요. 됐냐? 거기까지 바로 갑니다. 시작! 빨리 하세요. 코사인 제곱 6번. 빨리 해, 어쨌든. 프린트다, 프린트. 자, 제곱해서 두 등식 더하게 되면 좌변은 뭐 더하기? 2 더하기. 됐어, 안 됐어? 몇 배? 2배. 코사인 몰랐어.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바로 합칠 수 있을 것이고. 됐냐? 다음 5변은 제곱해서 더하게 되니까 9분의 얼마에? 2루트 6을 무한 다음에 제곱한 거에 다음 뭐 더하기? 탄젠트 제곱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얼마? 됐니? 그럼 이제 끝났죠. 얘가 보이셔야지.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뭐 나와야 돼? 시컨트 제곱. 그럼 얘는 코사인 제곱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분의 얼마? 예. 그렇지, 이게 바로 되지. 됐냐? 그러면 원하는 게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찾으라고 했는데 그거 제곱한 게 분모인데, 그럼 좌우 양변은 얼마래? 코사인 제곱의 두분을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뭐 하셔야 돼? 곱해야 되겠지. 그럼 곱하게 된다면 요놈을 시키는 2 곱하기 그 다음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꼴보기 싫으니까 이거 t로 갑시다. 됐지? 그러면 이 놈식이 곱하면 2 곱하기 t 제곱 플러스 2t 몇 제곱? 3승은 하면서 얘 그대로 넘어오면 되겠네. 마이너스 몇 분에? 81분에. 다음에 4 곱하기 얼마? 6. 끝? 0. 됐니? 그럼 얼마 일단 떨 수 있고? 2 떨 수 있고, 다음 또 여기다 줄 거에 대한 얼마 떨 수 있고? 3 떨 수 있고. 됐어, 안 됐어? 그런 다음에 27 꼴보기 싫으니까 또 갖다 곱해주면 되겠지. 그럼 곱해버리게 되면 27 T의 3승 플러스 27
t제곱 마이너스에서 4는 얼마? 0. 그럼 얘가 이런 t에 대한 몇차방정식이 될 테니까 3차방정식이니까 이 3차방정식도 우리가 풀어야 되는데 인수찾기가 지랄났잖아. 객관식이야. 객관식이라고? 왜 인수찾으려고 뭘 고민을 해? 객관식이야. 그럼 첫 번째 6분의 루트 2 되겠냐? 되겠냐? 생각을 하시라고. 야, 6분의 루트 2 계산 필요 있어 없어? 얘는 당연히 사라지고 루트 사라지만 얘 루트 살아있잖아. 돼? 어, 돼. 다음 4분의 1은 이제 넘어가야 되겠네. 그럼 1번하고 몇 번은? 5번은 날려야지. 문제풀이 이렇게 가야지 당연히. 객관식인데. 자, 2번 4분의 1. 아, 빡세지요? 4분의 1, 64분의, 16분의. 아, 얼추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얼마? 3분의 1. 어이, 땡큐. 됐고, 그 다음에 2분의 1을 넣어보면 당연히 안 되겠죠. 됐니? 그럼 끝내셔야지. 뭘 고민인데? 어, 센스 없겠는데. 당연히 객관식인데 그렇게 풀어야지. 다음. 없으시면 넘기셔가지고 다음에 마지막 20분 30분 중에 질문 29번 29번 또? 30번 30번 30번은 이거 계산하는 과정 조금 머리에 돌려야 됩니다. 매겨져야 되는 거 문제 자체는 아마 어렵지는 않은데 계산 바라보는 관점만 이건 조금만 고민하시면 돼. 너 캐릭터 없어? 밥만 먹고 앉아있지 아주 그냥 집중이 새끼야. 입맛 탓이냐? 밥 얘기하니까 또? 어? 자, 29번 봅시다. 29번 길이가 2짜리인 선분 AB를 뭐로 하고 있는? 지름으로 하고 있는 요놈의식기 반원에서 선분 AB의 중점을 O라고 표현을 하고요. 다음에 점 O를 지나고 직선 AP와 모한 직선. 그렇지. 다시 한 번만 더. 직선 AP와 모한 직선. 평행한 직선. 됐냐 안 됐냐. 그러면 이 평행하다는 표현에서 특히나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도형적으로 풀어야 된다는 건 니들 알고 있잖아. 그럼 도형으로 본다는 건 당연히 중학교 때 배운 내용 이용하셔야 돼. 1학년 때도 가끔 얘기했었지만 평행 나오면 기본적으로 무슨각 떠올려라. 동의가 엇각 떠올려라. 됐니? 그럼 다음에 어쨌든 S세타를 찾은 그 넓이를 S세타라고 하자. 그래서 봤더니 S세타에서 끝나진 않아. 선분 누구 길이도 찾아야 되고 AR 길이도 찾아야 되고 그 다음 넓이 S세타 표현해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부채꼴 삼각형으로 표현돼 안 돼? 안 되겠죠. 왜? 둥근 부분 있어 없어? 없잖아. 되냐 안 되냐? 그럼 현재 상태에서 정확하게 몰라. 예, 갔어. 그러면 어쨌든 우리는 먼저 찾을 수 있는 조건을 먼저 봐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반원이 있고요. 다음 길이 2짜리 선분의 중심 O 잡았어. 그럼 반지름이 얼마짜리가 될 것이고 1짜리가 나올 것이고 다음 원의의 점을 잡았는데 누구하고 누구를? P를 잡고 다음 이 P를 잇고 그 다음에 AP와 모아도록 그렇지 평행하도록 까먹지 마시고 그대로 Q 잡고 됐니? 다음 원의의 점은 문제에서 어떻게 났어? 깔끔하게 다 중심과 다 이어줬어. 그럼 우리가 따로 이을 필요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다음 연어무 쉽게서 이렇게 그어놓고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여기 각의 크기가 얼마가 되게 하는 세타가 되게 했을 때 여기 요 삼각형의 넓이를 찾아라. 요 각은 R이라고 합니다. 됐지요? 됐니? 그러면 일단 이 넓이를 S세타라고 하니까 세타에 대한 놈으로 표현한다는 거 각을 무조건 다 잡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하기 필요한 건. 됐냐 안 됐냐. 그럼 그 각을 잡아야 되는데 원 나왔으니까 당연히 뭐를 중심 이용해야 돼? 쳐다보니까 원의 점이어서 이렇게 무슨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 만들어지지. 근데 얘가 세타잖아. 그러면 요 하나의 각의 크기는? 2분의 세타. 그렇지. 얘도 뭐가? 2분의 세타. 2분의 세타 나오고. 됐어 안 됐어? 그럼 얘가 2분의 세타가 나오게 된다면 이때 이선과 이선이 서로 뭐 했으니까? 평행. 평행하니까 이
무슨 감 나와야 돼? 억감 나올 수 있죠. 그럼 어디가? 여기가 또 뭐가? 2분의 세타. 2분의 세타나. 됐어 안 됐어? 그럼 얘가 2분의 세타가 나온다는 건 이 전체 각의 크기는 얼마가 될 것이고? 세타가 될 거고요. 여기가 세타가 되는데 다시 한번 또 잘 쳐다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여기에서 이것도 하나의 원위점이었으니까 하나의 무슨 삼각형이야? 이등변 삼각형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여기가 세타라면 그럼 여기도 얼마? 세타. 아, 그렇지. 됐어 안 됐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 잡을 수 있어. 누구를? 여기를. 왜? 요 삼각형에서. 표현 됐냐 안 됐냐? 여기가 세타고 여기가 얼마니까? 2분의 세타니까 여기는 얼마라? 2분의 3세타. 됐어 안 됐어? 그럼 이제 찾아야 되는 건 성분 누구의 길이하고? A. R의 길이. 요 새끼 찾아야 되고 다음 이 삼각형의 넓이 찾아야 되겠지. 됐냐 안 됐냐? 그럼 요 삼각형의 넓이를 찾아가는데 AR을 찾으라는 건 지금 쳐다보니까 여기에서 2분의 세타, 세타 이렇게 나와있네. 그러면 요 삼각형에서 우리가 변환하면 찾아내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이런 식으로 지금 처음에 본 요 노랭이가 하나의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고 길이 얼마였으니까? 1짜리였으니까. 됐니? 그럼 이등변 삼각형 나오면 무슨 이등분? 수직이등분.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면 요 길이 표현할 수 있지. 각의 크기 얼마야? 세타였잖아. 그러면 여기 얼마라고 표현해야 돼? 코사인 세타. 그럼 요 변의 길이는? 2코사인 세타. 그렇지. 그럼 이 삼각형에서 AR 요 길이 찾으라며. 네. 맞아 틀려? 못 써야 돼. 쌍이 없이. 그렇지. 삼각형 누구에서? APR에서. 사인 AR에 해당하는 대각은 누구? 세타. 세타. 그럼 사인 세타 번에 변 길이 알고 있는 건 AP지요? 네. AP에 해당하는 대각은 누구? 파이 마이너스 2분의 3 세타. 세타 번에 다음 2 코사인 세타. 됐어 안 됐어? 그러면 이때 AR의 길이 표현이 될 거고요. 다음 AR의 길이가 표현이 됐다는 건 그렇다면 PR의 길이도 표현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렇지. PR 길이도 표현할 수 있겠지. 됐냐 안 됐냐? 왜? 우리 지금 넓이 있는 데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변변 무슨 각인데? 끼인각. 끼인각인데 요각 2분의 3세트 알았으니까 이변하고 그 다음 몸변만 이변 찾아주면 끝이겠네. 표현 됐냐 안 됐냐? 그럼 요변을 찾아야 되니까 PR. PR 길이 찾으려면 여러분도 동일한 생각해서 만들면 되잖아. 그럼 사인. 여기서 바로 가자. 그럼 얘는? 사인. 뭐 보내? 2분의 세타 분의 얼마? PR. 그럼 성분 PR도 표현 돼 안 돼? 돼요. 되겠지. 됐니? 그럼 이제 우리는 성분 누구만 찾으면 돼? IQ. QR만 찾으면 되겠네? 네. 됐어 안 됐어? 근데 QR 같은 경우는 여기면 요 변의 길이가 얼마야? 1. 1이잖아 반지름. 됐냐 안 됐냐? 그러면 QR에 해당하는 변의 길이 왜? 이 각의 크기는 또 파이 마이너스 얼마? 2분의 3세타로 나올 테니까. 맞아 틀려? 그럼 누구만? 요 각만 찾아주면 되겠네. 네. 이해 갔냐 안 갔냐? 네. 됐니? 그럼 요 각을 찾아내셔야 되는데 이 각을 잘 쳐다보니까 얘는 중심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무슨 각이야? 중심각이지. 그때 호 이 새끼 끼고 있잖아. 원주각 하나 알고 있지. 세, 얼마? 2분의 세타. 그럼 여기 각의 크기는? 세타. 그렇지. 세타 나와. 또는 여기 2분의 3세타니까 세타 갖고 가셔도 됩니다. 네. 네. 상관없습니다. 이거 원주각 중심각을 가든. 됐니? 그럼 여놈의식의 삼각형 누구에서? 이번에 삼각형 ORQ에서 사인 파이 마이너스 2분의 3세타분의 얼마를 하면 1을 하면 이게 다음 사인 모분의 세타분의 성분모 QR IQ. 됐죠? 그러면 넓이 표현을 해야 하는데 다 되겠죠? 그럼 표현 나오니까 그 다음 갖다 계산만 때리세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필요하신 거 필기하시고 잠깐 정도 잠깐 쉬었다가 30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자 다음 30번 양의 실수 뭐에 대하여 네, 네, 네. T
G에 대하여 곡선 Y는 T 곱하기 ln X와 8분의 1 X 마이너스 K의 완전제곱이 몇 개의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실수 K의 값을 뭐라고 하자. 그렇지. 그러면 K가 문자 뭐에 대한 식으로 G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될 것이고 그때 F 4분의 3 2의 3승이 요놈시키고 F 플라임 4분의 3 2의 3승이 요놈시킬 때 P 더하기 Q를 구하고요. P와 Q는 서로 소인 무슨 수이다? 자연수이다. 그렇다면 일단 우리가 지금 이 y는 t 곱하기 ln x라는 놈의 식기는 t가 무슨 수라고 그랬으니까 t가 무슨 수라고 그랬어? 양의 실수라고 그랬으니까 1,0 지는 건 동일할 것이고 함수값만 몇 배 있다는 거야. 함수값에 몇 배 대해 했다는 거야. t 배 했다는 얘기랑 동일하지요. 근데 t가 양수니까 어차피 그래프 경우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어쨌든 이거 될 거라. 됐냐 안 됐냐? 다음 요놈 식기와 곡선 y는 8분의 1 x-k의 완전제곱. 그럼 이 새끼는 몇차 함수인데? 2차 함수인데 무슨 볼로? 아래볼로. 얘네 둘이 몇 개의 점에서 만나야 된대? 한 점에서 만나야 된대. 그럼 당연히 둘이 뭐 해야 되겠니? 그렇지. 접하는 경우밖에 존재 안 하겠지요. 다른 경우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접해야 돼. 뭐 예를 들어 그래프그리고 뭐 요런 식 y는 8분의 1에 x-k의 완전제곱이고 얘가 뭐 k콤마야. 이게 제로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그냥 임의로 잡은 거니까. 근데 그러면 이렇게 접하니까 당연히 무슨 점이 존재하게 될 거야? 접점 존재할 거 아니야. 그럼 접점 접한다의 가장 기본 접점 잡으셔야 될 것이고 그 접점의 x좌표를 뭐라고 하면 알파라고 한다면 됐니? 그러면 당연히 둘이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알파에서 함수값이. 그럼 뭐 곱하기 뭐야? t 곱하기 l 알파라는 놈의 식기와 다음 8분의 1 곱하기 알파 마이너스 k의 뭐와 완전제곱이 같을 것이고 다음 또 뭐가 같아야 돼 이제? 접선의 기울기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접선의 기울기 표현하면 얘 미분하면 뭐 분해? 알파분의 뭐하고? T하고 다음 요놈의 식기 미분하게 되면 2 빠지니까 4분의 1로 빠질 거고요. 알파 마이너스 K의 몇승? 1승 곱하기 얼마? 1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됐냐 됐냐? 그렇다면 이렇게 되있을 때 이때 실수 K의 값을 뭐라고 한다? 어? K의 값을 뭐라고? FT. 그러면 이 K라는 놈이 문자 뭐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될 테니까 T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될 테니까 어쨌든 이 두 식을 우리는 뭐해서? 연립을 해서 됐냐 안 됐냐? 됐니? K는 다음 T는 하면 어쨌든 이런 식을 찾아내야 되겠지. 맞아 틀려? 그럼 연놈 식기를 찾아줘야 되니까 둘을 연립해야 돼. 그럼 연립하려고 쳐다보니까 알파 마이너스 K가 제일 그나마 편하겠네. 여기 완전제곱 들어가 있고 그럼 연놈 식기에서 누구를 이항시켜서 4를 이항시키게 되면 알파 마이너스 K라는 건 알파분의 몇 T? 4T. 4T 이렇게 될 것이고 이걸 그대로 여기다 놓아버리시면 갖다 대입하면 되겠지요. 그럼 갖다 대입해보니까 T 곱하기 다음에 ln 알파라는 놈의 식기는 다음 8분의 1 곱하기 다음 요 새끼를 그대로 제곱해줘야 될 거고 제곱하면 뭐 제곱분해? 알파 제곱분해 16 뭐 제곱? T제곱 나오고요. 약분하면 2 나올 거고 다음 여기서 TT도 당연히 뭐 할 수 있어? 약분 되겠지. 됐냐 안 됐냐? 그랬더니 T라는 놈의 식기가 그대로 이항시키게 되면 T라는 건 2분의 1 곱하기 다음 알파 제곱 곱하기 뭘로? ln알파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 됐어 안 됐어? 그럼 여기 표현 됐으니까 이제 우리는 누구를 또 K 표현해야 될 거 아니야. 됐냐 안 됐냐? 근데 이거를 지금 여기까지 오면서 여러분들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건 다시 로그하고 결국에 어떤 다항에 대한 계산이잖아. 특정한 상수제하고 계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지. 이건 무조건 불가능하다. 됐냐 안 됐냐? 그러면 그 얘기는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풀어내보면 알긴 하겠지만 얘네들이 알파를 소거해서 기본적으로는 찾아줘야 되는데 이 관계를 이게 찾아져 안 찾아져? 찾아져. 못 찾는다라는 거야.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그렇다면 얘네를 못 찾는다는 건 결국은 T를 뭐에 대한 식으로? 알파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고
그렇다면 당연히 K도 뭐에 대한 식으로? 알파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건 결국에 무슨 변수에 대한 얘기로? 네개 변수에 대한 얘기로 그냥 돌아가겠지. 되냐 안 되냐? 그럼 거기 부분이 이제 계산하는 과정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신경 쓰는 거지 딱히 그 다음부터는 할 건 없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쨌든 T 나왔으니까 그대로 갖다 놓고 K를 풀게 된다면 K라는 놈의 식기는 알파 마이너스 알파분의 4T라고 표현이 될 것이고 됐니? 다음 여러분 식에서 T 그대로 여기에다 대입해주면 알파 마이너스였다가 알파분의 4에 곱하기 2분의 1 알파 제곱 ln 알파라고 표현이 될 거고요. 알파 알파 하나 날라가고 양 2 날라가게 되니까 K라는 건 알파 마이너스 다음에 여기 2가 붙고 2알파 곱하기 뭐 ln 알파. 됐어 안 됐어? 됐니? 그럼 우리가 이제 결국에 찾은 건 K라는 놈의 식기는 알파 마이너스 2알파 곱하기 ln 알파고 단 T라는 놈의 식기는 2분의 1 알파 제곱 곱하기 뭘로? ln 알파로 표현이 될 거야. 됐니 안 됐냐? 됐니? 그럼 문제에서는 F 중계 뭘 넣냐면 F 4분의 3 뭐 제곱이? 2제곱이 2의 세제곱이 얘가 얼마가 된다라는 게 마이너스 2 루트 2 이고 다음 F 프라임 다음 4분의 3 2 세제곱이라는 게 얘가 얼마로?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P분의 Q3 됐죠? 됐니? 그럼 요놈의 식기를 보는데 자 여기서부터 그럼 처음에 준식이 K는 FT였잖아 그럼 K는 FT니까 여기에선 문자 누구 알려주고 있는 거야? T가 얼마가 되면? 4분의 3 4분의 3 2의 세제곱이 되면 그럼 누가? K가 그렇지 K가 얼마? 마이너스 2 2 루트 2라고 표현되는 거랑 같은 표현인 거지 표현이 갔어 안 갔어? 네. 됐냐 안 됐냐? 그럼 요놈 먼저 그대로 먼저 풀어버리면 자 T는 4분의 3 2세제곱이니까 T가 얘였잖아 맞아 틀려? 그럼 요놈 식기 2분의 1 알파 제곱 곱하기 ln 알파라는 게 4분의 3의 2의 3승이 될 것이고 됐니? 그럼 알파 제곱 곱하기 ln 알파라는 놈의 식기는 2분의 3 2의 3승 이렇게 나오게 되겠다 됐어 안 됐어? 그럼 빨리 확인하는 거야 특정한 값을 넣어서 해결이 되니 안 되니? 특정한 값 넣어서 돼 안 돼? 안 돼 맞아 틀려? 되냐 안 되냐? 어쨌든 넘어야 할거 ln 사라져야 되니까 2에 지수승 갖다 놔야 될 거니까 표현이 이해 갔냐 안 갔냐? 됐니? 끝까지 잘 이해 안 가신 분? 됐죠? 다음 그때 요런 관계가 성립하고 있을 것이고 어쨌든 계산은 안 돼? 다음 k가 마이너스 2 루트 2라네 그럼 k니까 요 새끼겠네 맞아 틀려? 그러면 요 놈은 알파 마이너스 2 알파 곱하기 ln 알파라는 놈의 식기가 마이너스 2 2 루트 2라고 표현이 된 것이고 됐어? 그럼 요 놈도 쳐다보니까 누구를 빼서 묶으면 알파 빼서 묶으면 1 마이너스 2 ln 알파 요 놈의 식기가 마이너스 2 2 루트 2 이렇게 계산되겠지? 됐냐 안 됐냐? 이것도 계산 현재 돼야 안 돼? 안 돼 됐죠? 일단 여기까지밖에 모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지금. 표현 됐니? 네. 다음 그렇다면 요놈의 식기에서 여기까지만 놓고 이제 계산하셔가지고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서 현재 계산은 현재 어떻게 돼? 얘와 얘 놓고서는 서로 열리면서 이걸 찾아내기가 상당히 어떻게 돼? 껄끄럽죠. 근데 지금 결국에 이 표현이 알려준 건 T하고 누구 값 알려준 거야? K값 K값 알려준 거야 다시 누구하고 누구 알려줬다고? T하고 K값을 알려준 거거든 그럼 여기서 계산이 안 되니까 T하고 K를 이렇게 표현을 해놨지만 여기에서는 현재 우리가 열립을 해서 못 풀어 근데 T하고 K가 들어가 있는 식은 아까 유도하다 보니까 이 새끼 하나 있었잖아 어차피 이 관계 만족하니까 맞아 틀려?
틀려. 그럼 조식에다가 그대로 갖다 두면 알파 마이너스 다 요건 빨갱이로 가자. 알파 마이너스 K가 얼마? 2E 루트니까 플러스 2E의 루트 2 이렇게 표현될 것이고 얘는 뭐 곱하기? 알파분의 뭐? 4 곱하기 다음에 얼마로? 4분의 3 2의 3승 요것도 성립은 하겠지. 됐어 안 됐어? 그럼 요 넘식에서 4, 4 어떻게 되고? 날라가고요. 알파 플러스 2의 루트 2라는 놈의 식기는 알파분의 3 곱하기 2의 3승 요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그럼 얘가 문자 누구에 대한? 알파에 대한 몇 차식으로? 2차식 표현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죠. 양변에 알파 곱하면서 넘기면 되니까. 그럼 이거만 알파 제곱 마이너스 2e 루트 2 알파에다가 마이너스 3e 제곱 3제곱을 한 게 얼마가? 0이 나온다. 그거 그때 요놈 잘 쳐다보니까 얘가 2의 몇 승인 거야? 2분의 3승이고 얘는 2의 몇 승? 3승이니까 2의 2분의 3승과 2의 2분의 3승 두 개를 쪼개도 상관없고요. 다음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얘 마이너스 2잖아. 그럼 여기 얼마 붙어야 돼? 마이너스 3 붙고 여기 플러스 얼마? 1 갖다 붙으면 되겠죠. 표현이 얘 갔어 갔어. 그럼 알파가 얼마가? 알파가 몇 가지가 나오는데? 두 가지. 두 가지 나오는데 뭐하고 뭐? 3 곱하기 2의 2분의 3승과 다음 마이너스 2의 2분의 3승 나오는데 이 중에 한 놈 안 돼. 누구 안 되겠니? 음수. 그렇지. 왜 안 되겠어? 룸. LM. LM에서 이거 적혀야 되잖아. 그럼 무조건 뭐보다 커야 돼? 0보다. 0보다 커야겠어. 몇 가지 자기 안 가신 거? 9. 저기 어디가 플러스 아니죠. 플러스 알파 넘길 때. 알파 넘길 때? 이거? 거의 안 돼요. 이거보다 안 해? 거기에서 아 플러스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sorry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요 새끼가 되고 얘야 됐지? 네. 됐니? 그러면 알파가 2의 2분의 3승이라는 얘기가 될 것이고 그랬을 때 얘 찾아야 되겠네. 그럼 요 식도 의미하는 건 누가? T가 얼마일 때? 4분의 3 2의 3승일 때. 그럼 T가 4분의 3, 2의 3승이라는 건 결국에 알파가 누구일 때? 2의 2분의 3승일 때랑 같은 표현인 거지. 맞아 틀려? T가 요 놈이면서 그때 함수값 이걸 만족하는 누구 값이야? 알파 값이 이거였으니까. 됐냐 안 됐냐? 네. 그럼 T가 요 놈을 시킬 때 요 값은 F 프라임 누구에서? T에서 나오는 거지. 맞아 틀려. 네. F 플라임 T가 뭘로 표현되는 거야? 마이너스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P분의 몇 승? Q승. 요 새끼 찾으라는 얘기가 되겠네. 됐냐 안 됐냐? 그럼 T는 요 놈의 식기 나왔으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찾은 건 알파가 얼마가 된다라는 건 2의 몇 승? 2분의 3승이라는 걸 찾아낸 거고 됐니? 다음 F 플라임 T를 이제 찾아야 되니까 근데 F 플라임 T라는 건 K가 뭐였으니까 K가 누구였으니까? FT였으니까 F 플라임 T라는 건 걔를 뭐 해주면 돼? 이분하는 거랑 똑같네. 그럼 FT라는 식이 결국에 K와 FT랑 같았는데 K라는 놈의 식기를 우리는 뭘로? 알파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했었죠. 맞아 틀려. 그럼 이 놈의 식기가 알파 마이너스 2알파 곱하기 ln 알파로 표현이 될 것이고 이걸 뭐 해주면 돼? 미분을 하면 돼. 맞아 틀려? 누구로 미분해야 돼? 그렇지. T로 미분해야 되겠지. 그래야 F 프라임 T를 의미하는 거구나. 표현이 이해 갔냐 안 갔냐? 표현이 이해 갔니? 그럼 요 놈의 식기를 T로 미분하게 되면 F 프라임 뭐는? T는 요 놈은 다음 얘 알파 미분하니까 얼마? 1 곱하기 다음 DTD의 알파 마이너스 다음 상수 2는 빼놓고 갑시다. 곱미분이니까 알파 미분하면 뭘로만? DTD의 알파 나올 거고요. 됐어 됐어. 다음 플러스 알파 곱하기 다음에 알파분의 1에다가 다음에 뭐가 붙어? 마이너스 아 여기 있어. 우리 여기 ln 알파 붙나. 미안. ln 알파 붙고 다음 플러스 알파 곱하기 다음 알파분의 1에다가 다음 뭘로? T
같이 D에 알파 같다 보겠지. 그럼 알파 알파는 서로 어떻게 되거든? 4라고. 그럼 DTD에 알파와 NN 알파 섞여 있으니까 DTD에 알파 연속식에는 1에 마이너스 2 곱하기 다음에 DTD에 알파에 NN 알파 먼저 쓰시고 꼴뱅 씹으니까 곱하기 DTD에 알파 다음 플러스 1 나오니까 마이너스 얼마? 2 나오겠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 하나 찍겠네. 됐죠? 그럼 누가 공통이니까? DT, D의 알파가 공통이니까 DT, D의 알파 빼서 놓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N은 뭘로? 알파. 됐어 안 됐어? 그러면 알파는 R야. 2의 몇 승인 거야? 2분의 3 승인 거야. 그러면 F'T 찾으려면 누구 말면 돼? DT, D의 알파만 이제 찾아내면 될 거 아니야. 표현이 얘 같냐 안 같냐. 그럼 DTD의 알파라는 건 문자 누구를? 알파를 뭐에 대해서?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니까 고놈의식기만 찾아주면 되면 고놈의식기를 문자 알파를 누구에 대해서?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니까 어느 부분이? 요 새끼 써야겠죠? 표현이 얘 갔다 가서 그래야 얘 찾을 수 있죠. 됐냐 안 됐냐. 그럼 요 놈을 다시 또 뭘로 미분해줘야 돼? 누구로? T. 얘를 누구로 미분? 그렇지. T로 미분하셔야겠죠. DTD의 알파. 됐니 안 됐냐? 그럼 T로 미분하게 되면 얼마냐? T는? 됐니? 다음 2분의 1 빼놨고요. 미분하면 몇 알파에? 2알파. 2알파에 DTD의 알파에 다음 플러스 곱하기 NN 알파 나올 것이고 됐어 안 됐어? 다음 플러스 알파 제곱에 다음 미분하면? 알파분의 1에 DTD의 알파 붙지? 근데 알파 사라질 거 아니야. 그럼 뭐만 남아? 알파 곱하기 DTD의 알파. 됐냐 안 됐냐? 그럼 영영식기는 DTD의 알파를 빼서 묶게 되면 얘는 2 들어가니까 알파 곱하기 NN 알파 나오고 됐니? 다음 2분의 1 들어가니까 플러스 몇 알파? 2분의 1을 됐어 안 됐어? 얘가 얼마? 예. 그럼 DTD의 알파는? 얘는 알파 곱하기 NN 알파 플러스 2분의 1 알파 분의 알파 1. 됐어? 네. 됐지요? 요 놈의 식기가 될 것이고 그때 요 새끼에서 얘도 쳐다보니까 누구 빼서 묶으면 마이너스 2 빼서 묶으면 날아가긴 하겠다. 됐니? 근데 뭐 계산 귀찮으시면 알파 얼마는 얘를 그대로 모아진 다음에 집어 넣어버리면 계산 그대로 끝나죠. 표현 됐어? 뭐 약관할 필요도 없지. 알파값 찾아놨으니까. 됐니? 그럼 F 플라이 T 값이 나와 안 나와? 나와. 그게 예견돼. 표현 됐니? 됐어. 이건 매개변수에서 그 부분 찾아가는 과정만 정확하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표현 됐어? 네. 필요하신 것 정도?
다음 실제로 지금 이거 풀이 하다 보면 이 과정은 필요해 안 필요해? 아, 그래요. 안 필요해. 맞아, 틀려. 우리가 알파카 찾은 건 이 나중에 이 시계가 그냥 갖다 놓고 찾은 거거든. 왜냐면 KT하고 K값을 준 거니까. 이해 갔어? 그런데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봅시다. 어쨌든 이 관계인데 로그하고 어떤 다항을 해가지고 이 숫자가 나와야 된대. 이해 갔니? 그럼 로그 당연히 사라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알파라는 놈의 시키는 2의 뭐가? 지수승이 나와야 될 것이고 그 2의 지수승이 나와서 상수로 바뀔 거야. 맞아 틀려? 맞아요. 우변하고 비교해. 2의 그렇지. 그러면 조금 맞아떨어지지. 네. 한 번 더 확인해봐. 2의 2분의 3수 나왔나? 아, 이렇게 찍어도 돼. 그리고 어차피 표현 이해갔니? 그러니까 막혔을 때는 요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렇게 계산하는 과정이 우리가 필요하진 않아. 실제로 물것에 그걸 원하는 건 아니야. 이 시계 넣어가지고 계산을 이렇게 가야 되는데 찍어내셔도 어쨌든 저쨌든 문제가 또 맞아떨어지게 나오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이렇게 됐지? 이런 거는 뭐 그냥 센스상 길러놓으시면 좀 편하실 겁니다. 굳이 연립하는 경우를 그냥 안 봐도 되니까. 됐니? 오케이. 그러면 일단 너네 시험 내일이지? 네. 잘 가라니까. 그럼 뭐 따로 프린터를 하나 더 줘 저거? 다음 시간까지 하나 더 해올래 이거? 알았고요? 아니, 그게 괜찮아. 어? 괜찮아. 아, 괜찮아? 안 해올 거야? 안 해야지. 그러다, 4학년 된다. 4학년 된다. 4학년으로 끝날 줄 알아? 5학년 갔다가, 그 다음에 군대.